네. 제가 근데 안 던지면 형 그냥. 됐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저희 맨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랑 뭐 할래? 뭐 하지? 뭐 하지? 아, 뭐 하지? 진짜 다 한 거 같은데 저희 진짜 다 했거든요, 철수님.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뭐 할지 원하시는 제스처, 원하시는 컨택, 네,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믿어요. 저희보다 똑똑하게 잘 생각이 되실 거라고. 천재 생각합니다. 천재들밖에 안 모인 팬덤 두개야 두개야 24 8 25 10 5분 99 81 오. 15 24 어? 15 24 15 24? 잠깐만요, 15 곱하기 24요? 660, 660인 것 같아요. 자, 검증 들어갑니다. 15 곱하기 24요? 660 제발. 네. 아, 360이구나. 360입니다. 네. 사람 보내주세요. 387 곱하기 350. 안녕히 계세요. 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저희 퍼스트룩이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하보를 찍었는데 다 봤는데 저만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저도 처음 확인해 보는데 다들 말을 잘하네요. 역시 2년 차라 그런 거. 어이,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 렌타와 여정이 이런 표정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렌타의 약간 이런 능글맞은 표정과 여정이의 약간 끼부리는 표정. 평소에 보기 힘들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이번 활동 때 엔딩 요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엔딩 요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엔딩 요정은 왠지 팬분들은 좋아하셔서 감사한데 이제 멤버들이 더 다양하게 했으면은 멤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야 뭐야, 아, 작년 뭐 준비하는데 아 뭐하는데 준비 좀 해보려고 뭐하는데 준비 좀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 이제 이렇게 찌르고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보일 것 같은데? 보일까요? 어, 보일 거야. 미미 아, 안 되는데. 약간 지금 되게 방학 숙제, 밀린 방학 숙제 한 번에 한 느낌이에요. 저도 준비했거든요. 물고 그대로 곰. 어떤 건데? 콩돌이네. 저희 지수 형이 N행시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M카 막방인 기념으로 M카 막방으로 한번 지수 형의 N행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M. M 블랙 선배님들을 참 존경했어요. 카. 카. 카세트를 들으면 그분들의 노래가 엄청. 막. 막바지에 접어들 때쯤 그 찬송소리 방.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아, 저는 N행시 진짜 못하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그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N행시도 그게 있거든요. 뭔가 아, 그런 날 평소에 하던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N행시도 그 분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경호로 N 한번 해볼게요. 장 장하다 우리 경호 형 경호가 하는 모습을 흉내내 보겠습니다. 호 오 뭐 이런 식으로 이번 N행시의 이 룰은 뭐냐면 무조건 따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재윤이다 그러면은 이빨이 하얀 재윤이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윤기 나지 약간 이런 아 아 역시 우리 명 교수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제 1강이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재치 있는 입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수강하시고 저처럼. You got me drumming, drumming, drum. 느껴져 뭔가 다른 vibe. 터질 것처럼 뭔가 vibe. 망설임 없이 다 거침 없이 뛰어. Now let's go. 와와요. 쿨쿨. MK 막방 끝. 오. 이렇게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 엄지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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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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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봐봐 야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다가 이 같이 이렇게 돼 그래서 각 쪄져 아 팔 섭세 저희의 뇌 과부하로 인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기를 발견했습니다 개인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시나요? 이거 너 왜 되지? 나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정이는 간지러운 고릴라 같은데? 뭐 앞으로 개인기 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되고 있어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약간 좌뇌 운의 발달이 좋나? 뿌듯하지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 열심히 하지? 명예의 박수 제가 지금 그린 요거트를 넣고 있는데요 맨날 팬분들끼리 이제 그린 요거트를 먹는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린 요거트가 좋아서 먹은 거거든요 제가 이 정도로 그린 요거트에 진심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마침 오늘 찬영이 또 그 뭐야 그린 요거트를 하나 시켜달라고 하는데 제 픽으로 하나 시켜줬습니다 네 제가 시초자인데 이렇게 다들 진심이 될 줄 몰랐습니다 뿌듯해요 원래 잘 안 먹는데 재윤이가 전파를 하고 있어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원래 처음에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코코넛도 맛있고요 자두도 좋습니다 오늘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약간 하차를 했는데 뭐 할까요? 렌탄 뭐 적었더라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여줘도 돼요? 그게 더 네, 이렇게 하고 토끼를 만들었는데 어땠어요? 이거 제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오늘 뭔가 맛방이잖아요 그 뮤직뱅크에서 그래서 뭔가 더 특이한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방송을 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뮤직뱅크 막방이라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또 내가 이만큼 많이 일하기보다는 이만큼 더 성장을 조금 했구나 느끼기도 하고 첫날에는 진짜 완전 딱 각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어떤 날 실수도 안 보이게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였다면 오늘은 좀 더 걸음걸이라든지 좀 더 자연스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형들도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고 형들도 거의 처음이니까 다들 뭔가 파이팅해서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텐션도 높아지고 힘이 났던 그런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앨범보다 더 성장하고 더 멋있는 티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너무 고맙고 저희도 고마운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방이에요 맞아요 기분 어때요? 예, 앨범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번 활동이 제일 좀 신났다 해야 되나? 되게 저희 노래처럼 신났고 1주차 지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주 시작한 것 같은데 3주가 끝나서 그런데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이제 막방이라고 제스처를 하트나 이렇게 좀 막방 제스처를 이렇게 바꾸는데 맞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아, 막방이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이고도 되게 그런 제스처 되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했죠? 아직 비밀인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너 이렇게 할까? 하트. 그럼 너가 널 향해 펌핑하면 내가 네. 멈추지 않는 바운스 이렇게 할게. 아 그러면 그래 펌핑 이렇게 할까? 펌. 왜 쪼개? 이거 처음 이렇게 할게. 아 내가 다시 아, 재결합 하라고. 제가 널 향해 펌핑 멈추지 않는 바운스. 와 좋아요. 않는 바운스. 어땠습니까? 저희가 하트를 쪼개고 붙이고 아주 들었다 놨다 다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보려고. 오. 안녕하세요. 아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라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인가로 이행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가요계 최강자 기호가 막 마지막에 방 시킨 사람 누구냐? 아 이게 조금 저한테 좀 못했어요. 진짜 재밌는 거 있어요. 막 해주세요. 막 국수 방금 먹어야 돼. 이 가요. 이 인간적으로 삼행시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운이 없어 삼행시 너무 많이 해서 가 가주셨으면 좋겠어. 요 요만큼만. 저 TMI 있어요. 좀 버릇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계속 제가 한 10번 무담에 8번 민소매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호전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고 다른 하나는 계속 혀가 마중 나오더라고요. 뭔가 계속 뭔가 무대할 때 특히 무대할 때 계속 혀가 나와가지고 왜 생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얘기하는데 일단 저희보다 최소 3배, 4배, 5배 힘드시다. 힘들게 오신 만큼 저희가 더 힘 받고 하실 수 있게 더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가족 같아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좋았어요. 어쨌든 이번 막방 무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 3주 약 3주 동안 고생하고 함께 있어주고 응원해 준 투게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 입가민 드럼이라고 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들어와. 오, 아, 멋있게 했다. 멋있게. 촬영 오늘 어땠어요? 얼마? 저도 이게 약간 실감이 안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드럼이니 제가 또 열심히 달렸는데 그래도 투게더 여러분과 이렇게 해서 재밌고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뭐야 이번에는 팬분들과 함께 무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빨리 갔어요. 맞아. 앞으로도 우리 많은 투게더들과 좋은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쇼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였습니다!